점심시간에 스님하고 그제 인터뷰를 한 이후로 일부러도 강아지를 보러 껌 넣은 게, 산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했고요. 오늘도 하려고 나갔는데 오늘은 너무 추운 거예요. 아, 거기까지 갔다 춥지. 오려면 한 시간 정도 빨리 걸어도 걸리더라고요. 고민을 하다가 맞아. 갔습니다. 가면서 바람, 그리고 차, 그리고 강아지를 다시 한번 봤고, 거기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역시 강아지 짖던가요? 개가? 짖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아, 이걸 인터뷰로 해야지, 한세 가지 정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여기 와서 조금 전부터, 들어오면서도 항상 하고 싶었던 것, 그리고 이전에 인터뷰하면서 제가 실생활에서 맞닥뜨리는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저한테는 수행의 이익이 가장 크고 그렇죠.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와서, 아, 그 질문을 하기보단 조금 전에 한 시간 정도 제가 보면서 일어난 걸 가지고 질문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그냥 놨고요. 여기 와서, 아,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마찬가지로 멀티로 알아차리는 게 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은 의도가 들어가는 행위를 할 때도 여러 가지를 같이 알아차릴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이전부터도 풀고 싶었던 부분이고, 질문도 드렸지만 조금 더 베이직에 충실해라 라는 그 답을 제가 듣고, 제가 테스트했던 건 이겁니다. 아침에는, 그러니까 아침이 아니라 조금 전에 여기서는 와서 이제는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고 다른 분들이 하는 얘기도 동시에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의도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할때 어려워지는 부분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지를 천천히 걸으면서 다른 일어남도 알아차리면서 해봤는데, 제법 잘 되는 겁니다. 알아차려지면서 내용도 들어오더라고요. 아, 조금 천천히 하면 되는 것인가? 책 읽은 거랑 이렇게 해서 하고 나서 다시 들어와서 앉았습니다. 앉아서 스님이 인터뷰를 해주시는데, 나의 목적은 충실하다. 다 알아차리면서 스님이 얘기까지도 알아차리자.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거 하면서 스님의 말씀의 내용도 알아차려지는 거예요. 좋은데? 이게 될수 있겠구나. 그렇게 가다가 경여 스님 인터뷰 시간이 왔습니다. 경여 스님 인터뷰가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쫑긋 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지? 아, 그건 하이엔드인데? 그럼 조금 열심히 들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대화가 왔다 갔다 할때 마음이 조금 집중이 되더니, 제가 별로 없는데 머리가 조금 땡기면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 머리가 좀 아프네? 근데 이건 중요한 내용이니 들어야 돼. 제가 조금 인식하고 있는 이게 탐심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탐심으로 이해를 하는데, 또 집착이 이게 올라온 거예요. 아, 올라왔고, 머리가 아픈데, 내용은, 그래, 저거 내가 전국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니? 그럼 아는 마음,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쭉쭉쭉쭉 하면서 별개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집중해서 듣는데, 머리가 조금 아프다가, 아, 이거는 내가 전국적으로 의도한 목적하고는 다르잖아. 아니야, 아니야. 이게 왜 이러지? 이렇게 하고 나서도 조금 긴장된 상태로 듣고 나서 이제 정성거사님 질의하는 부분
가서 원포인트 답을 해주시는데, 제가 그때까지도 조금 긴장이 있다가, 안 들리면 안 들리는 거고, 이렇게 머리 아플 이유는 없지 않나? 이것도 마음인가? 좀 내려놔야 되지? 이렇게 툭 하니, 조금 편안해졌어요. 그 다음에 제가 마음에 얘기한 건, 이거를 다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건가? 왜 이렇게 집중해서 듣지? 그냥 편안하게 들리는 대로 들어볼까? 라고 얘기하니 내용도 들리고 머리가 안 아픈 겁니다. 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리고 나서 또 수은 거사가 하는데, 제가 또 알고 있거든요. 하이엔드인데? 근데 그렇게 위쪽으로 내리고 나니 머리가 안 아프고 질문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용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원래 제가 알던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어떤 논리를 구성하려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과 달리 그런 게 없이도 이런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인가? 더 잘 파악할 수도 있는 것인가?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미리 답부터 내리면. 예, 그런 것이죠. 지금 머리 안 아프면서도 들어오는 거를 제가 좀 느끼거든요. 가장 큰 문제인데, 제가 극복하려는. 이미 본인이 답을 다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사라 선생님이 따로 해줄 필요는 없는데, 그러나 증명법사로서 얘기를 해주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의도를 보는 데 있어서 다른 대상들을 다 알 수 있느냐, 멀티로 가능하느냐를 지금 질문한 거거든요.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습니다. 됩니다. 일단 답은. 그게 더 편합니다. 이게 듣고자는 의도를 더 살려내려면 더 이렇게 다른 대상들이 다 들어와오면 더 잘 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 멀티를 지금 협소하게 만든 것이 뭐냐면 본인이 또 얘기를 했어요. 집중을 하기 때문에. 경희수님 거를 잘 들으려고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도 아프고. 그게 집중해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 머리 아픈 거가 멀티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게 선형적인 사고는 그걸 하나, 오직 하나만 보겠다 하는 것들이 머리 아프게 되고, 멀티를 사라지게 해요. 그 선형적인 사고가. 공간적인 사고는 그게 멀티거든요. 넓게 공간적으로 되는 거는. 그거는 더 편안하게 하고 다른 대상마저 내가 듣고자 하는 거 외에도 다른 걸 같이 들으면서 함께 더 듣는 것도 또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는 장소가 없다라는 것이 공간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아주 관찰이 매력하고 좋아요. 이렇게 자신이 궁금한 것을 직접 하면서도 또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맞는 얘기거든 지금. 본인이 궁금한 걸 궁금했던 것을 직접 경험을 하면서도 그게 그렇지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아픈 것은 왜 그런가? 머리가 안 아팠는데 머리가 아픈 건 왜 그래요? 일단은 집중해서 그래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만 그것만 잘 듣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저 내용이 지금 인터뷰 하이한데 좀 더 잘 들어봐야지라고 힘을 쓰기 때문에 힘을 썼어요. 그러면 그 힘이 다른 거를 다 같이 공동적으로 멀티 쪽으로 알아야 될 그런 상태를 막았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 머리가 아픈 것, 그것은 집중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만 알려고 했던 것 때문에. 제가 원하고자 하는 것만 드리려고 했던 것 때문에. 그럼 이제 분명해졌죠?
어떻게 보면 편안하고 더 뚜렷하게 잘 중요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잘 들을 수 있는가를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금 임상 체험을 다 하고 있네요. 좋은 레슨입니다. 경여수님의 머리가 아프고 그걸 경험하고 나서 수공도사가 하는 얘기 굉장히 제가 그 경험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도 머리는 안 아프고 잘 들어왔습니다. 예, 지금 내가 내려놨다고 하는 거 했잖아요. 예. 마음을 내려놓는 게 그랬다는 거는 그 집중하는 마음을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높게 멀티로 다시 바꿔주면 그래요. 어떤 하나의 그 포커싱 하는 마음을, 고양이가 쥐잡는 마음, 포커싱 하는 마음, 이게 집중이라는 게, 그게 다른 대상들을 차단해버리기 때문에, 멀티를 차단한다, 이 말이에요. 공간성을 차단한다, 이 말이에요. 장소가 없음이 본 성품인데, 그걸 차단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워지지 않아지기 때문에 그렇지. 머리가 아프다도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자연스러워도 충분히 잘 파악할 그러니까 수 있다. 그 포커싱, 포스란 말이에요. 파워가 아니고. 그래서 그래요. 이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한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되죠. 이게 멀티로는 멀티로 해야 돼요. 자, 지금 보십시오. 여기 스님의 앞에 있는 책상. 책상에 지금 물건들이 많이 있죠? 휴지통도 있고, 안경기도 있고, 물통도 있고, 노트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예. 여기서 오늘 한 가지만 그냥 확볼 때, 전체를 보는 거하고, 야만 보겠다는 거하고 틀려요. 지금 전체를 보는 거는 멀티고, 야만 보겠다면 집중이 들어가서 머리가 아픈 이해했습니다. 거예요. 아니, 전체 다 들었는데 어떻게 야만 볼수 있냐, 이 말이요. 테스트했습니다. 아까 사또 스님이 어제 밤에 얘기하신 거랑 똑같은 얘기 지금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아까 사또 스님이 그거 테스트 한번 해보시겠다고 해서 전봇대 있는데 전봇대를 포커스해서 보고 포커스하지 않고 봐라라고 해서 제가 테스트 좀 해봤는데 느낌은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제 알겠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아는 마음이고, 야만 보려고 하는 것이 보는 마음이고, 이렇게도 대입해서 볼수 있습니다. 아, 예. 근데 모든 사람들이, 쓸데없는 사람들 다그 보는 마음 갖고 살아. 그걸, 일반인들, 보통 쓸데라고 하고요. 범부의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마음으로 보는 마음의 용도에 더 크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오케이, 오케이. 이제 아는 마음을 알게 되면 그 보는 마음을 그 아는 마음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보기 때문에. 그 아는 마음은 그게 멀티예요. 그러니까 야도 그 멀티 안에 아주 자연스러운 그 성품이거든요. 아주 큰 자연스러운 멀티이기 때문에 이 보는 마음도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숙제로 갖고 있는 아주 큰 부분을 그럼. 풀수 있는 실마리를 네네. 경험하고 갑니다. 제가 이 부분이 단순히 맞아요. 이해하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제가 의도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부분에 다 적용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큰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은 것들이 더 알아들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끝내지 말고요. 지금 것은 지금 것으로 이렇게 되고 다음에 또 진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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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한꺼번에 다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꾸 진보하고 더 알아지는 거 없는가 하고 또 알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정진력이라고 할수 있어요. 거기에는 법을 조사하는 마음도 들어 있고 수행의 힘도 더 길러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요. 아까 이제 스텝 바이 스텝. 이게 수행을 내 삶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려놓고 차분하게. 그럼 그 내려놓고 차분하기는 이제 의도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써먹기도 하고. 근데 내가 사띠가 그렇게 내려지는 거를 사띠했을 때 내려가는 걸 이제 체험을 하면 아주 더 좋죠. 그게 더 분명하게 증명법사가 되는 거니까. 아, 사띠하면 이렇게 내려가는구나. 조금 더
조금 전도 오히려 내려놓으니 그러면 진전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예. 그 내려놓으면 바로 받아들임이 돼요. 받아들이면 내려가요. 언더스테인? 오늘 아까 오전에 했던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막 이렇게 막 마음이 솟구치고 막안 좋고 괴롭고 분하고 하는 마음들이 받아들이면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급으로 처방을 내리는 게 그런 거예요. 급한 사람들에게는 일단 받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받아들임 뒤에는 반드시 그게 내려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제가 급하게 숙제를 풀려는 경향 때문에 처음에 왔을 때도 여쭤봤고, 아까사또 스님한테도 여쭤봤고, 제 의도를 가지고 하면서도 아기사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할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정답을 구했는데, 어제 아까사또 스님도 그 얘기랑 연결하면서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안 주셨어요. 기본인데. 절대로 안 줍니다. 예, 참으로 신기한 것은 스님, 사사나 스님, 아까사또 스님, 그 얘기와, 그리고 제가 오면은 여기서는 좋은 마음도, 그 다음 정진력도 더 늘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다 기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회장님과 용식 거사님이 나눈 얘기도 이 부분과 연결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용식 거사가 회장님한테 그래. 질문을 하나 딱 했는데 그 부분도 이와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되게 사사나 스님이 용식 거사님한테 한 얘기를 용식 거사님이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사사나 스님이 풍경과 마음을 같이 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해서, 아, 그거는 사사나 스님이 이 취지야라고 해서 전체를 보면서 그래. 거기에 마음을 집어넣어서 보지 않고 개별로 보면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오케이, 해주셨어. 오케이, 어? 오케이. 이거는 내가 책볼때다 나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말로 들은 게좀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사또 스님 얘기, 사사나 스님 얘기 하면서 제가 다 가장 일치가 되죠? 궁금하게 한 부분이, 그러니까 다 일치 되죠? 예, 다 일치돼서 풀렸습니다. 그래요. 참으로, 예. 이게 도반도 그래서 저 그게 참도반이라고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강사님이 아무리 빨리 얻고 한꺼번에 다 얻으려고 해도 절대 그렇게 안 줘요. 미리 그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하는 만큼 인터뷰를 하면 그만큼만 또 띄워서 내가 주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알려주는 거니까. 왜냐면, 황새 따라가는 뱁새 다리를 내가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바람이가 찢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나마 못 걸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줍니다. 이로써도 충분히 족하고, 저는 이 수행이 맛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저한테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번뇌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그래요. 마음도 많이 평온해졌고, 이거는 삿디를 하면 할수록 퀄리티에 상관없이 제 삶의 질이나 평온함이 올라가는 거를 제가 9월 유튜브 방문 들으면서 이후에 와서 하면서 계속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욕은 있지만 과욕을 안 부려도 충분히 이 이익을 제가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너무나 족하게 수행을 해나가고 있고 이로도 충분히 족합니다. 더 열심히 하면은 어떤 결과가 있을지 사실은 궁금도 합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번뇌가 많이 줄어들고 없다고 하지만은 아주 미세한 번뇌는 아직도 가득가득하니까. 그 과욕 속에 그 미세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걸 보려면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본인이 증량을 해가면서 보면 더 평온해지겠죠.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부처님이 했던 수행법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절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그게 이제 믿음이고 신심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